그런 거를 치면은 차 요새 됐을 걸 보다 뭐 옛날에 너 옛날에 그 벤츠 지금 있나? 뭐가 콧등 때문에 뭐 집에 가라 그냥. 아니 뭐 나야 뭐 아니죠. 거래가 없는데 무슨 행위를 하겠어? 그러면 법을 위반해야 되고.
서울역 3번 출구 서울 강남구는 모르겠지만 아, 당연히 이거 무슨 아 이게 자네가 무슨 어디 무슨 사업적인 그런 걸 줄 거야? 음식점 음식점밖에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돼. 근데 뭐 그러면은 자네는 손해잖아. 하여튼 뭐 하여튼 어떠시고도 가봐도건 자네 괜찮잖아. 어쨌든 무슨 수가 되면은 그 딸님이 앞으로 소득이 같이 되잖아. 소득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는데 원천지 생각보다 더 많이 생기면 추가로 납부해야 될 우려가 있다는 그걸 하더라도 그건 원천지수에 대한 세금이 있어. 그것만 하는데 금액이 크면은 그보다 더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차익을 더 낼 수 있다. 아 그래? 3천만 원이야? 아 그러면 뭐 크게 아 그러면 크게 예매할 거 없이 뭐 그렇게 하는데 Thank you.